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호주페어 영상인데요, 지금 제 앞에 호주페어 두 마리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얘한테 밥을 주려고 하거든요. 먹이는 이 동태포를 준비했어요. 호주페어가 워낙 곱게 씹어먹는 스타일이라 부드러운 먹이를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를 줄까 고민하다가 지금 동태포를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호주페어한테 동태포를 한번 줘보려고 해요. 잘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먹이 이 근처에 떨궈볼게요. 먹어. 먹어. 뭐야, 너무 멀어? 입에서 좀 너무 멀리 떨어져줬나? 이거 너무 멀어서 그런 것 같아. 호주페어랑 고기는 애기와 같다고요. 입에다가 직접 떠먹여줘야 먹기 때문에. 어, 도망가지 마. 네가 나 피하면 나 상처받는다고. 이게 애기야? 여기 주면 꼬리랑 같이 물려나? 차 맛있는 냄새 나네. 오. 아, 안 돼. 안 돼. 돌아와. 얘가 원래 밥을 잘 먹던 애인데 요즘 신기가 불편해요. 보면은 왼쪽 뺨에 스크래치가 생겼거든요. 어디 사는 어떤 멍청한 청소물고기가 놀라가지고 호주페어에 뺨을 긁고 도망갔어요.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얼굴에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요즘 뭔가 먹이도 그렇고 집중 신경 써주고 있어요. 오, 먹는다. 오! 오, 짱겨. 최근에 상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밥 잘 안 먹어서 되게 신경 많이 쓰였는데 조금씩 먹네요. 어? 이런 감격스러운 개처럼. 어? 뭐야? 설마 가시가 있었나? 가끔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거 잘라주거나 동태포 같은 거 잘라주거나 할 때 좀 딱딱한 가시가 있고 그러면은 씹다가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거든요.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동태포에 가시가 있었나 봐요. 얘도 한번 줘볼게요. 딱 먹기 좋은 사이즈도 잘라서 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주페어는 입에 갖다 줘야 먹습니다. 너가 먹을래? 어? 새보다 맛있어? 자, 먹어봐. 어, 뭐야? 뭐야, 이거 무슨 의미야, 이거? 맛있다는 거야? 뭐지? 차. 먹어. 아니야, 이거. 오른쪽에서 주면 싫어하나봐요. 왼쪽에서 줘볼래요? 차. 도망가지 마. 낯가리지 마. 차 먹어. 오! 오, 좋아. 개쩔어. 대체 뭘 보고 도망가고 뭘 보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먹었어요. 보통 이러면 안 먹거든요, 물고기란 게. 근데 호주페어는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는 고기이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으면 이제 뒷다리로 이제 맛있다고 표현해 줄 거예요. 자, 맛있다고 감정 표현 좀 해줘. 꼬리 흔들어 줘. 뭐야, 지금 왜 물고 가만히 있어? 뭐야, 씹고 있는 거야? 어, 아가미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씹고 있네요. 뭐지? 왜 맛이 별론가? 왜 물개박수를 하지 않지? 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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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맛이 부족했나? 다음에는 설탕물에 절여가지고 줘야겠어요. 물고기는 단맛이랑 쓴맛밖에 못 느껴서 단맛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좀 뭔가 잘 스며들 것 같은 먹이는 조미료를 뿌려줘야 돼요. 그럼 잘 먹어요. 자, 맘 먹자. 자. 오오오, 오, 개쩔어. 맨날 밥 먹는 모습을 안 보여주던 아인데 오늘은 잘 먹네요. 이야, 두 마리가 나란히 서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이 정도면 거의 3대가 덕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빅찬스라고요. 개쩔어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지금 이때 밥을 주면 안 먹어요. 왜냐면 지금 입안에 씹고 있는 먹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분들은 대체 이 호주페어라는 이 종족분들은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나 모르겠어요. 입에 이렇게 입에 갖다 떠 먹여줘야 되는데 보통 호주페어가 너무 귀여워서 먹이가 입속으로 뛰어든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아직 씻고 있어요. 아가미가 열심히 허덕이고 있죠. 저게 열심히 씻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사이에 뭐 딴 애들 주례들이 있나 잠깐 보고 있는데 잠깐만 가아피시나 다른 물고기도 먹이 줘봐야겠어요. 보면 여기에 트로피컬가 한 마리가 숨어있거든요. 제가 직접 번식시키는데 밥 먹나 한번 먹을래? 자 자, 이거 내가 원래 잘 안 주는 건데 이번에 특별히 줄게. 자 자니? 주무세요? 뭐야 넣어달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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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티 먹을래? 이거 니한텐 좀 클 것 같은데. 저기 조그맣게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이 아처피시인데 쟤네가 이런 거 떨어진 거 좋아하거든요. 오 열심히 뜯어먹고 있어요. 저게 골든 아처피시라고 물총을 쏘는 물고기인데 물총을 쏴야 되는데 안 써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물총이 막 먹이가 워낙 없으니까 식물에 붙어있는 벌레 같은 거를 싸 맞춰가지고 먹는 건데 벌레를 굳이 물총을 쏴가면서 먹을 만큼 먹이가 부족하지 않아서 그런지 물총을 안 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저렇게 먹이를 그냥 주워 먹으러 다녀요. 굉장히 뱃돼지에 기름이 찬 그런 행위죠. 어? 좋아. 이거 뭔가 반죽이 우리 스쿼트 호주페어가 좋아할 것 같은 식감이에요. 자 너 지금 먹을 것 같아. 자 맛먹자. 이건 더 부드러워. 이거 이거 진짜 씹을 필요도 없어. 그냥 너 삼키기만 하는데. 오! 이야 개쩔어. 오 이건 약간 물개 박수로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 이거 식감 좀 자신 있었는데 리액션 좀 해줘. 어? 별풍을 쐈으면 리액션을 하란 말이야. 자 아니 아무런 반응도 없다고? 뭐 어때? 건강하게만 잘 자라라. 어이, 내 새끼. 어이 귀여워. 어 느낌 개 좋아요. 아이 조명 저리 꺼져. 어 반질반질. 어 안돼 안돼 눈에 붙어있어. 너희를 한 포커스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다고. 얘가 먹었으니까 이제 얘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더 줘볼게요. 야 근데 대단한 게 진짜 저기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영상 초기부터 저기서 지금 어? 밥을 지금 두 번이나 받아 먹었는데 한결 같은 거 봐요. 역시 사람이든 물고기든 뚝심 있어야 된다고요. 어? 얘네가 밥을 찾아 먹으러 다녔어 봐요. 제가 입에다 갖다 줬겠어요? 저 뚝심이 지금 어? 주인 입에다 먹을 갖다 바치는 상황을 만든 거란 말이죠. 사람이든 물고기든 저런 뚝심이 있어야 돼요. 자 오! 오! 혹시 하나 더? 혹시 하나 더 먹는 그런 어? 기적이? 하나 더 먹니? 어? 야 개쩔어. 먹이가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 어? 야 넌 주식하면 잘하겠다. 욕심이 없어. 와 이게 진짜 이게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이게 진짜 멸종을 어떻게 안 한 거예요 이거? 대체 어떻게 멸종을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물고기들은. 계속 여기서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쟤 하나 더 먹으려나? 아 이 조명 진짜 거슬리네. 우리 귀여운 호페의 몸을 저렇게요 7, 8%나 어? 가리고 있다니. 하나만 더 먹어줘. 야 근데 동태 잘 먹네. 저번에 바나나 잘 먹어서 제가 매일매일 바나나 한 송이씩 사와가지고 반은 저 먹고 반은 얘네 줬거든요. 그럼 한 반은 버리고. 오! 오! 개쩔어. 오 완전 잘 먹는다. 야 너 살찌겠다. 그렇게 입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찌겠어. 야 근데 너도 뚝심 있다. 야 너 이거 아 바닥에 떨어져서 안 먹나? 잠깐요. 바닥에 떨어져서 안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호페의 심리를 좀 알아요.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안 먹는 거예요. 자
차. 차 먹어 좀. 아, 근데 너 코에 붙은 건 좀 떨어뜨리면 안 될까? 도망갈까봐 살짝 건드려야지. 자, 자. 아니, 뭐야, 거품 저리 꺼져. 아, 안 돼. 안 돼. 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안 돼. 가면 누구 앞에서 먹이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 안 돼, 안 돼. 가지 마. 안 돼. 안 돼. 이 눈치 없는 아초피 씨들 보고. 근데 지금 아초피 씨가 호주표 전혀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얘네였어도 이거 물고기라 생각 안 했어요. 물고기였어도 아 죽었겠구나, 뭐 무슨 잠을 자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먹이 활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 전혀 못했을 거예요. 차 후루룩 빨아줘. 차 차 오, 이야, 이야, 오늘 개 탔다. 야, 오늘, 아, 동태 좋네. 야, 바나나 갖다 버려도 되겠네. 이제 동태의 시대인가? 동태 뭐 진짜 많이 샀거든요. 30kg 샀는데 다 호주표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흰둥이랑 막 이런 애들 주려고 했는데, 쟤네 미꾸라지나 먹으라 하고. 오, 지금 배고픈가 봐요. 고기를 들고 있죠? 밥 달라는 신호예요. 이런 빨리. 입에 먹여줘야 된다고요. 호주표는 물고기가 아니라 다마고치를 키운다고 생각해줘야 돼요. 예? 잠깐 안 먹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밥을 줘야 된다고요. 자, 먹어. 오, 안 돼,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안 돼, 가지 마. 어, 이 여자는 귀여운 거 봐. 가슴 저런지 미쳤다. 개쩔어. 잠깐만, 너 거기 있어봐. 여기서 찍어야지. 오, 귀여워. 오, 민기적거리는 거 봐요. 원래 지느러미는 헤엄치는 정도인데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야, 거의 바닷가 하나가 돼 있어요 지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너 불에 어디다 팔아먹었냐? 뜨지를 못하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야, 바닥 잘 닦네. 이야, 내가 바닥 청소기를 키우고 있었구만. 자, 자, 먹어 먹어. 배고프지? 먹고 싶지? 자. 아니, 너희 카메라 힘 안 내? 죽지 마. 힘내. 자. 오. 오. 이야. 개쩔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호패가 이 정도 먹이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야. 한 일주일은 밥 안 먹어도 되겠네. 개쩔어. 그 와중에 아로하나 배고픈가 보네요. 자, 이거 먹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야, 오늘 기분 좋네요. 호주표가 이렇게 밥을 잘 먹다니. 제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틀 전인가 언젠가도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 한번 갔다가 어제 혈당 높다고 해서 검사했더니 당뇨 나가지고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거시겠는데 얘네 밥 주는 걸 보니까 그런 걸 막 좀 막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원래 막 게임하고 막 놀러 다니고 뭐 먹 맛있는 거 먹고 해도 스트레스가 잘 안 풀리는데 이상하게 이게 적성에 맞는 건지 다른 물고기로는 안 그러는데 호주표 밥 줄 때 완전 진짜 개 좋아요. 개 쩔어요. 이만한 게 없어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것 같다고요. 자, 이 봐요. 이 모든 얘네 보고 있으면은 막 사는 고민이나 이런 게 되게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라고요. 언젠가 누가 먹이를 입에 갖다 주겠다고 이 대충 사는 이 모습.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본받아야 되는 고기란 말이죠. 자, 차 먹어. 도망가지 마. 그냥 훅 빨면 돼. 너무 많이 먹은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먹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먹자. 오! 맞아, 거의 다 됐어. 도망가지 않게.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무사했으면 도망간다고요. 저때 건들면 안 돼요. 저때 발버둥 최대한 치게 냅두면은 집단은 되게 멀리 도망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봤자 뭐 각도가 조금 바뀐 것 뿐인데 그 다음에 먹이를 줘야 돼요. 안심할 때쯤.
몇 번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아 나는 굉장히 멀리까지 도망갔다라는 착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밥을 주는 거예요. 자 지금이야. 먹어.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이거 먹으렴. 자 오! 이야! 오 개좋아. 최고야. 내 인생 빅찬스 여기서 다 썼다 지금. 이야 뭔가 되는 날인가? 로또 샀으면 1등 당첨됐을 정도의 어? 지금 그런 운이라고요. 어. 자 이거 먹어. 어 너무 들떴나? 잠깐만 천천히 아래에서부터 제 손이 안 보이게. 자 어 안돼 도망가지마. 자 이거 하나 먹자. 이거 하나 먹고 영상 끝낼게. 어 이제 더 귀찮게 안 할게. 어 꼼지락거리는 거 볼 수 있게끔. 오. 오. 아니, 저 뒷다리 뭐야, 저거. 뒷다리 뒤로 하면은 뒤로 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 봐요. 진짜 운동이야? 자. 아니, 전진을 못해, 이 진놈이는. 저게 후진이야, 전진이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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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오. 둘이 나란히 서. 암수가 나란히 쓰라고. 좋아. 이야. 이때. 자, 이거 하나 먹이고 영상 마무리하죠. 어, 왜 도망가지 마. 제발. 하지 마. 어?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자. 진짜. 어? 유종의 미를 거두자. 진짜 많은 거 안 바랄게. 이미 과한 욕심이었긴 했지만 이거 하나만 먹자. 이거 하나만. 어? 너 할 수 있다니까? 자. 우리 호페 이거 먹고 어? 진짜 좀만 더 커서 둘이 센치 맞추자. 자 호페야 이거 먹어. 우리 호페 동태길만 걷자. 자 빨리. 어? 진짜 밀당 미쳤네. 자 제발 안돼 안돼 가지마 진짜. 이거 하나만 제발. 어? 진짜 부탁이야. 하나만 먹어주세요. 자. 야, 너 어디 가냐? 못 봐주겠어? 야, 너 어디 가? 잠깐. 아니, 이 동태가 지금 주인을 지금 찾아가고 싶은 건가? 일론가? 이쪽인가? 너냐? 설마? 이 동태의 주인이? 뭐지? 선택받은 동태였나? 자, 호피한테 선택을 받은 건가? 자, 주인님. 오, 개쩔어. 야, 너 미쳤어? 뭘 왜 이렇게 잘 먹어? 미친 건가? 야, 너 뭐야? 너 수코가 지금 개 털렸잖아, 갑자기. 아닌가? 동점인가? 몰라. 세가면서 주진 않았지만. 자꾸 말 바꿔서 미안해. 근데 진짜 하나만 먹자. 진짜. 내가 잠이 안 올 것 같아. 네가 이걸 안 먹고 가면. 부탁이야. 아, 가지 마. 진짜. 진짜. 이거만. 안돼 안돼. 너 뭘 이렇게 촐랑거리면서 오고 있어. 저리 꺼져. 아이고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어이구. 아니 근데 왜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호주페 활동 범위를 알 수 있다고요. 자 이거 진짜. 어? 제발. 네, 이쪽으로 올게. 어? 이쪽 각이다. 아, 그래, 너도 슬슬 짜증나는 건 알겠는데. 오, 이쪽으로 오나? 어이구. 자, 진짜, 이거 하나만. 진짜. 아, 그래. 내 욕심 때문에 너를 번거롭게 할 순 없지. 너 혹시 몰라서 한번 먹으면 좋고. 오, 이 느낌은? 이 느낌은? 나가린가? 아닌가? 오, 그거 주워 먹니? 새거 먹어, 새거. 그런 거 먹지 마. 치즈야, 치즈. 자,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야, 진짜. 어떻게 참는 거야? 야, 내가 너였으면 진짜 이 후루룩 했겠다, 진짜. 이 정도면. 야, 입맛이 없어도 이거는 먹겠다. 어, 이렇게 입에다 대줬는데. 진짜, 오. 뭐야, 삼키지도 않고 씹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니가 그러고도 야생동물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오, 근데 먹었어. 개쩔어. 이야. 이야, 여연이 없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호수표를 갖고 이런 만족스러운 피딩이라니. 야, 이거 이따 편집할 때 힘들겠네. 대체 어느 구간을 잘라야 돼, 이거? 어, 뭐야, 뱉은 거야? 뱉었어? 예, 뱉었어.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을 해봤나 보네. 어이, 그래, 고생했어. 너도 아쉽긴 했지만, 그래. 너도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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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충분히 즐겼다.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즐긴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러운 가성비네요, 동태포. 남은 거 30kg 아주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안 먹니? 야, 이씨 호주표 보고 배워, 임마. 여튼, 오늘 영상 호주표한테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아주 제 개인 소장용 영상이 하나 넣은 것 같아요. 분명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킨 건데, 이건 제 개인 폴더로 갈 것 같습니다. 원본 영상은. 아이고, 잘 먹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요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 매일 올리는 거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그래도 근근히 제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제가 즐기는 영상들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